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서 또 그냥 너무 울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 때 이제 형은 스위스 바젤 오페라 극장에 이제 가수로 계셨었고 한국을 지금 빛내고도 있고 한국을 빛내는 성악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웅 같은 네. 선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독일을 갔는데 형한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죠.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냥 팬 입장으로서 또 후배 입장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그리고 막 졸업하고 20살인 김호중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뵈러 갈수 있을까요? 했는데 오라 하시더라고요.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가요.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할로우밖에 몰랐었어요. 그냥 오라 한마디만 듣고. 근데 갔는데 그날 막 비가 내렸는데 형이 이렇게 우산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바젤 역뭐 이런데 네, 바젤 맞나요? 바델 바디시파노프 네. 뭐라고요? 바디시파노프 뭐라고요? 바젤 바디시파노프 호프집에서 봤다는 얘기. 그렇죠. 스위스 바젤 이제 그날은 밤이어서 도착한 날은 밤이어서 네. 집으로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가니까 이사한 지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된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일어나니까 형이 한식으로 잡채부터 시작해서 처음 봤는데 고등학교 어떻게 그럴 수 이제 있지? 20살 된 이제 20살 된 학생을 처음 봤는데 이제 형이 해주시는 아침을 먹고 형이 구경시켜 준다고 나갔는데 그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정류장마다 형 얼굴이 이따만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전체. 오, 그래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부러 그 길로 가더라고요. 계속. 그쪽으로. 계속 손을 잡고 버스 그러니까. 정류장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네. 괜히 본인은 모른 척하면서. 그치.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니까 이거 형 맞죠? 이러니까 예스. 아니 그렇게. DM을 보내는 호중 씨도 대단하지만 사실 일면식도 없는 그냥 후배를 그냥 와라 하고 이은광 씨 마음도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좀 약간 당황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구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호중이한테는 여러 가지 절실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중이는 성악에 대한 엄청난 큰 꿈이 있었고 또 그런 소리나 음악에 대한 갈증이 엄청난 친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막 순진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형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호중아 그럼 교회 가서 우리 같이 특송할까? 그래서 그때 I Believe라는 곡도 같이 듀엣도 하고 해서 정말 그 일주일이 호중이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I believe가 우리가 아는 그 I believe. 아, 그리고 그 김영석 씨가 쓰셨기 때문에 그 곡을. 맞아요. 네. 그건 아니군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알수 있게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때 듀엣하셨던 I believe? 네. 두분 기억나신다면? 기억을 하죠. 기억을 네. 하죠. 어느 날 우린 듣게 되리라 아이들 웃음소리를 어느 날 우리 보게 되리라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야, 저는 종교가 없는데도 되게 성스러운 홀리한 빛이 내려오는 마음이 막 정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바디시 바노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아들 알죠? 그 호프.